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입니다. 서령용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은 됐습니까? 네, 오늘 상승 시작했던 증시는 장중 하락세로 됐다가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일 러시아 쪽에서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라는 미국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2포인트로 약보합 수준인 2,47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또한 장 후반 계속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전일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74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 쪽으로는 오후 들면서 많은 개선세가 있었는데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380억 누적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다만 기관은 2천억 원 누적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은 1,500억 정도 차익 실현을 내보인 반면 기관은 종가 기준으로는 중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매도세를 일부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다시 7원 상승하면서 1,325원이지만 여전히 1,300원대 초반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니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섹터가 지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국내 화성 공장의 기공식을 오늘 가지면서 EUV 사업부 쪽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영창 케미칼 같은 경우가 EUV 사업부에서 린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관련 사업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재룡전기 또한 신고가로 갱신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3분기 실적 또한 매출액 250억에 영업이익이 66억으로 전분기 대비 6배 정도 큰 폭의 영업이익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향으로 변압기 수주잔고가 누적잔고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상향 가이던스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은 수능이죠. 개장이 1시간 늦죠? 네, 맞습니다. 내일은 수능 일정 관계로 거래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정규시장이 9시에서 15시 30분이었던 것이 1시간 늦춰진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1시간 지연되면서 시작되고 지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연장해서 시장에 대한 착오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은 12월까지는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악재가 공백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중형주들의 개별주 장세가 3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좀 더 수익률 랠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